2024년 용띠 운세 뭐든 도전하십시오. 돈방석에 앉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용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주에서 가장 나쁜 운세가 뭘까요? 죽어라 노력해도 되는 것 하나 없는 운세? 아닙니다. 뭘 하고 싶거나 해야 하겠다는 의욕이 없고 일할 기회도 들어오지 않는 운세가 가장 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용띠는 정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기회도 계속 들어옵니다. 당연히 돈을 벌 기회도 많지요. 용띠는 2024년 갑진년에 마지막 날삼재를 맞는데요. 청룡의 기운이 최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흉한 기운이 전복되어서 오히려 복삼재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띠는 아마 갑진년 동안에 줄기차게 날아다니실 겁니다. 2023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닿지 않던 기회가 2024년에는 가만히 누워있어도 알아서 행운이 찾아오거든요. 뱀띠와 마찬가지로 상승세 기운을 탄 거지요. 용띠분들께만 말씀드리자면 운세로는 여러분이 뱀띠보다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끌려다니는 기운이 강했던 뱀띠와는 달리 용띠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운, 사업운을 살펴보면요, 아주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일감이 봇물 터지듯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직 제안을 받거나 승진할 기회를 잡거나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거나 원하던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기회들이 아주 빈번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연봉도 올라가실 거고요. 갑진년 자체가 편제로 사업하는 분들은 재물을 부르는 해이므로 역주행만 없다면 돈방석에 앉을 기회가 계속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운을 면밀히 보면은 이동수가 약하게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직을 하시거나 혹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출장, 파견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옮긴 자리가 더 좋습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직장은 명예운이 높아지거든요. 직급이 더 높아지고 감투도 쓰게 될 겁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 대폭 상승하실 겁니다.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점을 내실 정도의 운이 있는데요. 분점을 못 내더라도 가게를 확장할 정도는 되실 겁니다. 준비를 잘 해두십시오. 용띠의 갑진년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용띠의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운세를 보면은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용띠는 자존심이 강한데 주변에서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워낙 출세할 기회가 자주 들어오니까 9번을 실패해도 한 번은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잘나게 되고 승승장구하니 코가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막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잘난 척까지 하면은 괜히 미운 법이잖아요. 구설수에 올라 명예를 이룰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요,
뱀띠의 가족운과 재물운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때문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자녀의 등록금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의 병원비가 나간다거나 형제 자매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보태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시간을 써서 누구를 간병해야 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생긴다는 거지요. 자,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용띠는 직장과 사업에서 연봉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할 기회를 아주 많이 갖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일하느라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갑진년에는 아마 힘이 드는 줄 모르실 겁니다. 본인도 돈을 버는 재미를 제대로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것도 최고지만 굉장히 즐겁게 돈을 버는 한 해가 되면 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사업이라는 것이 초반에는 투자금이 꽤 들어가잖아요. 만약 분점을 내시면 공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보증금도 넣어야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초반에 품이 좀 들 수 있는 거지요. 또 가족들에게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축적할 수 있는 재물의 양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24년의 운세는요. 가장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애정운입니다. 썩 나쁜 기운이 보이는 것이 이혼수나 이별수가 있는데요. 묵은 감정이 터지기 전에 차라리 몸이 조금 떨어지는 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거를 하거나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이 멀리 출장이라도 간다면 화를 식히고 서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다른데요. 이혼인 분들은 멀어지면 그대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미워도 가까이에 두시고 특히 결혼까지 생각하는 분이라 하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용띠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은 아주 바쁜 해가 될 거라고요.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용띠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음 날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숙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건강이 나쁠 때는 장성살 방향이 반드시 막혀 있어야 합니다. 용띠의 장성살은 북쪽이니까요. 만약 현관문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다면 꼭 닫아주시고 가능하면 울타리를 하나 더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투친 방향은 북동쪽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머리를 북동쪽으로 두고 잠을 청해 보십시오.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용띠의 운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024년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조목조목 풀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아래 댓글창에 꼭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제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복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